안녕하세요. 찬드라고타의 즐거운 여행입니다. 이번 영상은 거제도에 있는 매미성과 양지암 조각공원 등대길을 걸어본 여행기입니다. 매미성은 거제시 장목면 대금리 복학마을에 있습니다. 거가대교가 바라보이는 바닷가의 조그만 마을이군요. 여기에 한 시민이 2003년 태풍 매미 때 잃었던 경작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쌓아올린 석축이 지금과 같은 유명 관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. 주차장 위에는 캠핑장도 있고요. 내려가는 길에는 상가도 많네요. 매미성은 바닷가에 있군요. 자갈로 된 해변과 바다 경치가 어우러져 더욱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. 우리는 매미성 관광을 마치고 승용차로 약 25분 거리에 있는 양지암 조각공원으로 갔습니다. 그리 크지는 않지만 주차장도 있네요. 주차장 옆에 있는 소나무가 참 멋지군요. 조금 들어가니 전망대가 나오는군요. 여기서 시원한 남해 바다를 볼 수 있네요. 입구에서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조각공원이 있습니다. 여기 조각공원은 넓기도 하고 볼만한 조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조각공원을 지나니 정자가 있는 곳에 전망대가 또 나오는군요. 전망데크에서 시원한 바다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. 조금 더 나아가니 산림욕장 안내 표지판이 있네요. 우리는 산림욕장 가는 길로 들어가서 올 때에는 인도로 나오기로 하였습니다. 입구부터 울창한 숲길이 나오네요. 산림욕장의 끝에서 다시 임도로 내려와야 하고 등대로 가는 길은 군부대가 있어 여기서 아래 길로 우회해야 합니다. 이제 등대에 다 왔군요.
마지막으로 이 가파른 계단길을 올라가야 등대가 나옵니다. 드디어 이 길의 맨 끝에 있는 등대를 보게 되는군요. 등대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절벽 끝까지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절벽 아래 고사목도 있네요. 여기서 바다를 바라보는 경치가 참 아름답습니다. 우리는 등대에서 경치를 구경하면서 조금 쉬었다가 입구로 다시 나아갔습니다. 이 임도는 시멘트 포장길이지만 숲은 참 좋습니다. 가다가 보니 정자도 있네요. 우리는 입구 주차장까지 걸어 나와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